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청의 이제 경영 판로 국장입니다. 오늘 뭐 우리 연구원의 이제 노민선 박사님이 제언해 주신 열 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분 이제 저보다 먼저 이렇게 코멘트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신정부 이제 들어서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일자리 정부, 이제 일자리 대통령을 이제 표방하고, 뭐 지시상 1호로 이제 일자리 2원의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확산이 가장 큰 신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임을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일자리 2원에도 아마 조만간 이제 구성이 될것 같고, 일자리 추경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후속 과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대통령 이제 공약으로 일자리 관련된 공약의 이제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이제 이행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이제 고용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소기업 정책을 더더욱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더 가깝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도 이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매출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제 인력이 좀더 많이 고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뭐 수출이나 판로 이런 쪽에 이제 정책적인 연계성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이제 창업하는 이런 창업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이 선순환 이 생태계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 쪽에서도 뭔가 기존의 어떤 그 대출 중심의 어떤 관행을 이 출자 또는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뭐 바꿔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산 내지는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연대보증제 이런 것을 좀 폐지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공약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컨설팅 자금 이런 연계된 이런 패키지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중소기업 정책을 하여튼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몰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제가 이제 뭐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대구 경북 지방청장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현장에 계시는 기업인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자금이라든지 뭐 판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는 아니면 뭐 기술은 스스로 해결을 할 테니까 적어도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렇게 돼야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 단초인데 사람 구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업이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난이 굉장히 일단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최병길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줬지만은 일자리 뭐 창출도 줬지만은 일자리 양극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의 어떤 그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을 초점을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민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에도 이제 중소기업에는 취직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공계 대학생이 한 32%나 이렇게 달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80.5%가 필요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론적으로 인력 미스매치의 어떤 원인이 세 가지로 저희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는 보상하고 현실적인 보상 간의 어떤 그 격차 하는 이제 보상의 어떤 불일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기대하는 그 숙련의 어떤 정도가 구직자가 이제 보유한 숙련하고의 어떤 숙련의 어떤 그 차이.
또 세 번째가 기업과 구직자 사이 어떤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정보의 불일치. 이 세 가지를 하여튼 이론적으로 보통 이제 미스매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상 불일치를 이해 가지고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대기업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정책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숙련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유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좀 교육 과정에 중소기업계의 니즈를 좀 포함시켜서 산학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계약학과에서 계속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정보의 어떤 불일치를 위해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구인 구직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망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거다 할 만한 좀 뭔가 실효성 있는 뭐 수단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이런 불일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근로보상에 대한 어떤 불일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임금 격차의 어떤 이런 원인을 보면은 그 대기업에 대비해서 임금 격차의 그 근원에 이렇게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어떤 이직률 격차가 우리 여기 노민선 박사 연구 자료에도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1.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직 기간이 임금에 이렇게 반영되는 연공 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결과로 생산성 이런 악화하고 이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뭐 기업이 피해보고 있는 비율이 30%를 훨씬 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규모가 기업당 매출이 한 5억 원 이상 그리고 뭐 인력 양성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성과 보상제, 그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이해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뭐 2:1 비율로 5년간 이제 이 공제에 가입해 주는 제도인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거의 한 2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또 기업인들도 계시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공제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임금 격차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핵심 인력을 좀 장기 재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IT 기업 같은 경우는 270명 근로자 중에 32명을 이제 가입시켜서 성과 연봉제 수단으로 이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와의 어떤 동반 성장 모범 사례로 이 협력업체 직원 한 100명에게 이제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식의 사례로 이제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일 채용 공제를 조금 더 많이 우리 기업인들이 또는 근로자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공제에 가입을 할 때 이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또 지원 수단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성과 공유제를 좀 확산시키자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성과 공유가 여러 가지 뭐 대기업과 뭐 협력업체 간의 뭐 성과 공유 그런 개념도 이제 동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이제 개별 기업의 내부에서 CEO와 근로자 간의 어떤 성과 공유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줘야 이런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 대상의 어떤 성과 공유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작년에 이제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들어가서 사장님이 미쳤다고 하는 그 이걸 키워드를 치시면은 한 12개 기업의 어떤 식으로 성과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 사례를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사례 한 가지를 얘기를 들면은 우리 그 창원에 있는 대오테크라는 그 사장님이 계신데 이 모토가 3일 4석 60이라는 이런 모토를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30세까지는 근로자에 대해서 1억 원까지 벌게 해주고 40세까지는 석사 이르기를 받게 해주고 60세까지는 이제 10억 원을 이렇게 만들게 해주겠다는 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예를 들면 성과급으로 한 15억까지 준 사례가 있고요. 또 개별 최고 성과를 많이 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당해 연도 이제 3억 원까지 성과급을 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주택 무상 임대자라든지 무이자 장기 대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성과의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와 이제 성과 공유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확산시켜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뭐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과 공유 우수 사례 이런 걸 좀 이렇게 확산시켜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당장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현 경영 여건상 우리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어떤 뭐 이익금의 일부를 지극히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약정하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속해주는 그런 우리 미래의 성과 공유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래의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와 이런 식의 어떤 공유를 하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식의 어떤 캠페인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성과 공유제를 어떻게 이제 좀 기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 기업인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근로자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서 우리 이제 경영 성과급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 부분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세제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어떤 이 성과 공유제 문화 뭐 확산을 위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해야지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수단은 기업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도 하여튼 스스로 우리 근로자의 임금을 좀 상승시켜주고 생산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또 선행이 될 때 이 정부 정책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